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문기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경제의 뿌리를 이룬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에부터 나왔습니다. 자, 문 기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 뭐 자영업자가 현재 서울 시내 57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뭐 서울 시민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죠. 근데 그중에서 60% 이상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개업한 가게 중60%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말 그대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그 리포트 제목처럼 시급하다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서울 인구의 60%, 그죠? 50% 이상이 자영업자인데, 그 자영업자 중에서 60%, 절반 이상 수준이 3년 안에 문을 닫았다. 자, 관련 리포터 먼저 보고서 같이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자전거, 이 자전거를 파는 데 있어 대기업의 진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 소매업과 제과점업 등 73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는 잘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대형마트.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자전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자전거랑 비교하면 이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저렴한 건 대형마트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제조 단가와 유통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그렇게 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차양이 나지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산 거지 뭐 다른 거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모델도 괜찮고.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자전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지만 해당 대형마트는 지난해 이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측은 중소기업에 위탁해 만든 제품으로 대기업의 영역 확장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변 영세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뭐 대량 구매를 못하고 10대, 뭐 5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형 유통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파는 가격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소상인들 그 자전거업으로 하신 분들은 상당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밖에 동네 문구점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여전한 상황. 이렇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임에도 대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건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효성을 살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법제화라기보다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5년 한시적인 것을 8년 내지 10년으로 해주고 정말로 골목상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있는 그 생계형 쪽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경제민주화 과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활성화시켜 소상공인 보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쫓겨나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가 임대 제도를 정착하는 것도 서울시의 경제 민주화 과제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서초는 상권이 발달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고 이를 견뎌내지 못한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카페들을 보면 지금 주인분이 올리신 그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 한 3년 사이에 두 배가 올라갔죠.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를 도입하고 임차 상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할 수도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전문 상담 인력 등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과 건물주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과 상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소한 5년은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의 법인데 그거를 5년만 장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 뭐 일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게 이제 제도가 좀 더 완벽하게 돼야지. 이 같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경제 민주화의 시작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보호에서 더 나아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이를 뒷받침해주고 또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기대해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예, 현장을 취재한 문기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기자, 그 리포터 제목처럼요. 요즘 자영업자들은 위기의 소상공인이다. 네. 이런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포터에서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문 기자하고 오늘 얘기할 부분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어느 정도 좀 시행되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한 현장 반응부터 좀 먼저 알아볼까요? 예, 일단 뭐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예. 대한 제도를 뭐 리포트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발굴해서 네.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건데요. 네. 현재는 자전거 소매업 리포트에 나왔죠. 그리고 네. 또 제과점업 등 73개 품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 반응은 어떤가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동네빵 집 사례로 좀 설명을 네. 드릴까 하는데요. 빵집에 빵집 문제가 많았죠. 예. 네. 특히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 지나다니다 보면은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이런 그 동네 빵집들은 뭐 TV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 할인 행사 아니면 뭐 통신사 할인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동네 빵집들이 경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네. 우후죽순식으로 골목 상권을 잠식하다 보니까 동네 빵집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는데요. 네. 그래서 그 동네 빵집들을 한번 좀 지켜보자. 그래서 2013년부터 동네 빵집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3년이 지난 지금 그 동네 빵집이 점포수와 그리고 매출 모두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 동네 빵집이요? 예, 예. 대기업 빵집, 베이커리가 동네 빵집이 예,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적합업종에 지정되기 전인 2012년도에는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 A사와 B사를 뺀 그 제과점이 모두 만 200여 개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4년에는 모두 만 1,900여 개로 2년 사이에 1,700개가 늘었고요. A사와 B사 점포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매출을 또 살펴보면은 매출도 네. 2~3년 사이에 그 지금 CG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표 보시는 것처럼 3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늘어났다는 네네, 거죠. 네, 동네 빵집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효과를 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요? 예, 이렇게 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좀 소상공인들은 현재나 아까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권고 수준에 불과한 것을 좀 더 강제할 수 있게 이거를 좀 더 현재는 권고죠. 예, 현재는 권고 수준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뭐 크게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아, 우리도 장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떤 자본주의의 경쟁 원칙을 벗어난 거 아니냐. 중소기업만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또 소비자 선택권이 있는데 네. 소비자 선택권은 대기업에 있는 베이커리 빵집 빵도 먹고 싶을 테고 네. 선택해서 먹는 건데 좀 정부가 과잉 중소기업을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 반론도 뭐 충분히 제기될 네. 수 있는 게요. 일단 뭐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대하는 산업계라는 게 재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그 대기업에 대한 이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그 시장의 성장을 전체적인 파이를 줄어들게 한다.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 전체 성장을 예, 저해한다. 오히려 대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전체 아니, 성장을 아니, 빵집 규모라는 게 좀 축소돼도 그게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없잖아요. 예, 일단 뭐 대기업의 하여튼간에. 입장인데요. 아, 예.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좀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반론들은 지금 충분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당초 취지처럼 네. 이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취지인 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동반 성장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네. 했기 때문에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취지나 부분들은 없냐? 그럼 더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업종을 좀 분화하는 겁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좀 이 제도가 네. 지금 좀 더 이렇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는 뭐 모두의 같은 생각일 텐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일단 이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아, 중소기업 접합 업종을 73개를 한 것이 획일적이었다. 네, 73개 업종이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다르고 서비스업 다르고 이게 업종별로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도 또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의 특성이 다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업종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떤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제조업과 같은 분야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시 기간을 정해서 그때 동안 그 제한을 뒀다가 또 어떤 시장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제한을 잠깐 풀어줄 수도 있게 이렇게 한시 기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뭐 동네 빵집이나 아니면 한식업처럼 어떤 생계형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네. 생계형 업종을 좀 법제화해서 좀 더 강제화함으로써 좀 더 단단하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좀 이런 유연하게 제도를 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글쎄요. 전체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동네 빡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한테 맡기고 네. 글로벌한 부분에 그 손을 대야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뭐 전문가들도 사실 대기업들의 역할은 사실 수출 외수 시장이지 내수 시장 잠식은 아니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얘기는 아까 뭐 옳게 지적을 해주신 얘기 같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 인구의 약 50%가 자영업자라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자,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서울시는 올해 경제민주화를 서울시의 네. 핵심 시정 과제로 그렇죠. 잡고 네. 있는데요. 16개 과제 중에서 이 한 가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활성화인데요. 그래서 이 세부 과제는 일단 오는 7월부터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 실정에 맞게 이게 좀 그 이루어져야 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또 관련 협의회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런 그 실효성 강화 방안과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서울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손을 대겠다 그런 거네요? 예, 서울시에서 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서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 적합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보호 육성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예. 2분의 절반을 넘을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서울 지역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서울 지역은 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처럼 그렇지. 급변하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좀 지역에 맞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돌아갈 수 있게 찾아내는 것도 지방정부의 네.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조사를요? 네, 7월부터 실태 조사를 그러면 시작할 연말 계획입니다. 정도면 이제 대책안이 좀 나오겠네요. 뭐 그 네.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실태 조사는 뭐 올해 중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서울시 대책을 기대해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취재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문기혁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